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의 자격증 따기 인터넷 정보 검색 편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다이어트라는 자격증 안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 과목이 되는데 7개 정도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인터넷 정보 검색 파트를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강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거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이의 자격증을 들으시는 분들이 중에서 인터넷 정보 검색 처음이시다. 그러면은 뭐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리시는 거겠고 만약에 다른 다이의 자격증 강의를 많이 듣고 오시다가 지금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는 아마 좀 여유롭게 뭔가 좀 들어본 목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일단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는 과목이 이 다이앳에서 몇 번째에 있다 이거는 솔직히 좀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자기가 따고 싶은 자격증이니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그런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걸좀더 알아야 될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몇번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 이제 폴더에 샘플 폴더라고 있습니다. 이 샘플 폴더에 제가 이제 1강 부록이라고 하는 메모장이 보이는데 이 메모장이 요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뭐 용어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메모장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 샘플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때 사용하려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샘플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좀클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중점 사항 파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 첫 번째, 1강이니까 파트 1로 해놨고요.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는 데에서 전체적인 기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검색의 과목은 약간 문제를 풀때 실제로 작업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종 포털 사이트, 즉슨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답을 작성하는 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수행 방법을 알려드릴 때, 그때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이앳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이앳이라고 인터넷에 치게 되면은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검정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쪽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약간 친숙하지는 않지만 왼쪽에 KIIT라고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이쪽에서 다이앳에 관련된 이제 뭐 시험 접수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당연히 회원가입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셔가지고 이상 가입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컫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큰 메뉴 4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이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시험을 접수하실 때 필요했던 것들이니까, 그것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는 뭐 팝업 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고 같은 것들,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몇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뭐 우편 발송 불가 지역이라 해서 자격증 발급받으면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문제 공개가 있는데 이 문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최신 기출 문제를 강의 내에서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있는 걸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이 안 되고요. 접수 중인 시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자격증들이 접수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요게 이제 다이앳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2월 달 말에 시험 보는 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었네요. 오늘부터 28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IT 쪽에서 관련되실 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메인 화면에 가서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행해 줄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격 종목부터, 여기 있는 것들 눌러서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KIT 온라인 시험 보기부터,
CBT 모의에서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눌러보시면 아마 어떤 소리인지는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자격 종목이라고 써지는 것부터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위에 지금 KIIT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저희는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다이엣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요거를 저희가 할 거고요. 정보통신 기술 자격 검정에 대한 설명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인포메이션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뭔가 이제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디지털화가 되는 시대를 좀 살고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 업무를 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구성한 것 같고요. 아, 7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총 6개의 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개. 이 6개 중에 5개가 작업식, 실제로 뭐 실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한 과목이 있는데 거의 끝에쯤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객관식,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개 과목만 이제 합격을 되더라도 괜찮고요. 보통 점수에 따라서 초중,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지고 불합격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엔간히 하면 초급 이상은 맞고요. 어차피 저희의 목표는 고급이 될 것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목별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이 다이엣 시험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는데 그때마다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6개를 다 따고 싶으실 때는 두달 정도가 소요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즉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실기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무 능력도 인증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공인 민간 자격 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바뀌었고 지금은 국가 공인으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실제 이제 캡처 타임이죠.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잠깐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하셔가지고 남겨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배울 것은 인터넷 정보 검색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멀티미디어 제작을 다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인터넷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에 속하는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뭐 따지기로는 별더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 써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인터넷 정보 검색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알아야 될 정보를 검색해서 정답을 적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문항수는 8문항, 그러니까는 정답을 적을 수 있는 칸이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40분 정도 되고요. 배점은 100점. 그렇다면 약한 2점 정도, 1점 정도 배점이 좀 다르게끔 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거의 대부분 이렇게 4개를 많이 따는데요. 이렇게 4개는 200점 만점에 점수가 배점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인터넷 정보 검색 같은 걸 드릴 때는요. 100점 만점으로 고급 등급 이상 맞고 싶으실 때는 80점 이상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소리가 되겠죠. 두개 초과로 틀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럼 80점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접수하실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저희랑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 버전 왔는데요. 나중에 뭐 다른 것들을 들으실 때는 제 강의 또 있으니까 들으면 그때 아마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 내용 볼게요. 보통 인터넷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주제별 내용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사실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장 쉽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과목별 상세 출제 기준 다운로드를 누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과목마다 여러 가지 출제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 시사 정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요. 이번에는 응시 지역물 수수료 갈 텐데요. 보통은 이제 응시 자격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세 과목씩 볼수 있으니까 세 과목이 5만 천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이앳 정도를 따놓으셔도 사실은 그래도 조금은 아, 컴퓨터 자격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발급 수수료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공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면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 활용 현황은 어디서 이제 자격증 어떻게 쓰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험 일정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이것도 이제 좀 캐처 타임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번 연도 말까지 시험에 잡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1월 24일입니다. 지금부터 접수가 날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2월 말. 딱 근데 좀 보시면은 다 거의 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그 이후에 그 다음 달의 중순쯤에 발표가 나는 걸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쭉 읽으시면 대충 어떤 말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인 홈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응시자 유의사항은 진짜로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눌러보시면서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이제 다 봤던 것들입니다.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위에 보시면 고객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공지사항 같은 거 확인 잘 해주시고, 자주 하는 질문을 보시면은 그 시험에 관련된 것들이랑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자격증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궁금증 있으시면 여기 와서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주는 건데, 정말 쓸모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교재 안내도 마찬가지로 실증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책들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폐지 자격은 지금 뭐 없어진 자격증들을 말하는데, 보통 지금, 네,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 분부하면은 그 지역에 맞는 분부 같은 데서 전화번호 같은 거 알아가지고 뭐 물어보시면은 물어볼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한번 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제가 말했던 이 브록 파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시험 시간은 40분이고요. 일단 작업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100점 만점인데, 저희의 목표는 무조건 80점 이상 고급 등급 맞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정보 검색 같은 과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정말 쉽게끔 진행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제 이용해서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검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일단 웹 브라우저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자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이때 웹 브라우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밑에 보시면, 자, 밑에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밑에 버튼들이 있는데, 밑에 쭉 보시면 보이시죠? 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이크로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크롬까지. 이렇게 크롬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웹 브라우저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웹사이트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뭐 이자, 그 아시나요? 이자, 이 같은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웹 브라우저는 사실 제가 많이 쓰는 게 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뭐 네이버 웨일도 있고, 크롬, 뭐 익스플로러,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사파리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크롬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크롬을 사용하셔야지 조금은 좀 편하신 것도 몇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을 해드리는 쪽으로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도 아셔야 돼요. 이 포털 사이트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가장 좋은 게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 뭐 구글, 뭐 다음, 네이트. 이렇게 약간 좀, 많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지식인, 이제 지식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사이트가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몇개좀 알려드렸고요. 일단 인터넷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검색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또 알아야 되고, 사실 검색하고 정답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난이도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과는 공부를 같이 한다라고, 공부라는 느낌보다도 이제 실제
검색을 이렇게 하고 여기를 찾자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냥 약간 규칙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검색만 하고 정답만 적으면 되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색만 잘하는 잔머리만 있으면 돼서 저희들끼리에 대한 규칙을 찾으면서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풀어보면서 약간 저희는 이쪽으로 와서 하시죠라는 그런 규칙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정보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 폴더에 보시면 여기 문제 샘플이라고 하나 있으신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서 한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게 돼요.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총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URL. URL은 주소죠. 요것도 또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URL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의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www.naver.com 뭐또 이렇게 또 진행되고 이렇게 이게 풀 주소라고 해야 되죠. 약간의 풀 주소, 전체 주소를 UR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문제를 보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정보들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검색을 하고 정답을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답을 적을 때이 친구가 베꼈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너는 어디서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을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 문제에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런 한글 파일을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한글 파일에 쭉긴 거를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쭉 대충 읽다가 이쪽이 약간 좀 뭔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굵게 표시해서 키워드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검색해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진짜 한번 풀어보는 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해저 터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가대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가대교가 일단은 첫 번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굵게 할게요. 자, 좀 크게 해서.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근데 6년의 공사 끝에 2010년 12월에 완공이 됐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자, 이로 인해 부산에서 거제도 간의 통행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단축이 되고 연간 4천억 원의 사업 효과가 발생할 수 예상된대요. 근데 이제 거가대교는 자꾸 거가대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거가대교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국내 최초의 침매 터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몇 미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거가대교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몇 미터인지 작성하는 게 저희들한테 첫 번째 정답으로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계속 읽어보면 세계 최초의 이중 조인트 함체 연결. 이거는 뭐 저희가 몰라도 되는 거죠. 시계, 자, 세계죠. 오차입니다. 세계 최장 함체 길이 등 다섯 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행료가 있는데 이 통행료가 2011년 1월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40년간 수납이 되고 현재 땡땡 주식화에서 관리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디서 또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 주식회사 이름도 알아야 되는 게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쭉 읽으시고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이거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다 이렇게 아시나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실 때 거가대교를 먼저 위주로 찾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이거를 할 때, 거가대교를 먼저 쳐봐요. 거가대교. 그러면은 네이버는 좀 좋은 게 지식백과가 나와요. 보통처럼 제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짧게 쓰면은 무조건 지식백과 나옵니다. 그러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세계 다리명 백과라서 거가대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밑에 보면 요약해보면 거가대교는 뭐 닮은꼴에 뭐가 이렇게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를 계속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위치, 다리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단축키가 하나 존재하죠. 자, 컨트롤 F를 하나 기억해 주시겠어요? 컨트롤 F요. 컨트롤 F는 이제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큰 제목을 하나 치셨잖아요. 그렇죠? 큰 제목을 쳤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거를 알고 싶으니까, 약간 이제 수심, 깊은 곳 수심, 이렇게 수심 같은 걸 쳐보는 거죠. 컨트롤 F, 수심. 그러면 이제 수심이 나왔죠? 또한 수심이 깊은 해상 교량에서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번 더, 특히 가장 수심이 깊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거죠. 이거 쭉 보시는 거예요, 계속. 수심은 깊어. 근데 지금 수심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도 이 주위에서 못 찾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좀 실패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지금은, 지금 저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국내 최초 10m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몇 미터? 일단 수심이 몇 미터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 크기입니다. 다리 길이가 이제 4,500m라는 뜻이고, 보시면은 어디에 수심이 나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뭐 주경관장 475m, 요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거가대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거가대교로 두 번째 설명이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지식백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 여러 가지를 막 누르시는 거예요. 10m 널로, 10m 널로 여기 방금 나왔었죠? 4.5km 구간에 뭐가 있고, 여기 나왔습니다. 48m의 가장 깊은 수심.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48m의 가장 깊은 수심이라고 이 사이트에서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일단 1번의 정답은 48만 적으시면 되고, URL 적을 때도, 자, URL 하는 방법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이트에 딱 보시면 있으니까, 뭐 이쯤 근처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검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다 보시면 쭉 있죠? 아이고, 자. 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창을 하나 띄우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뭐 페이지 소스 보기 같은 거 누르면 이런 거막 나오고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누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잘 눌러야 될것 같고, 새로 고침도 있고,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 인쇄, 전송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다만 그게 없습니다. 보통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라는 것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이게 좀 크롬의 단점인데, 그래도 크롬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경로가 다 나와줘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URL 따고 싶을 때는 지금 이 페이지가 여기 있는 거니까 얘를 누르세요.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 나옵니다. 링크가. 여기서 쭉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붙여넣기로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넣으시는 거예요. 칸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쭉 넣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감독관들이 여기 들어가면 실제 48m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통 지금 보면 현재 어디서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럼 보통은 여기서 주식회사 같은 것들을 입력하면 안 나오네요. 그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난간에 봉착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가대교에서 실제 거가대교의 나무위키, 여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나무위키 이런 거는 지식백과랑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네이버 쓸 거면 지식백과를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보시면은 통행료를 얘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검색할 때 거가대교 통행료라고 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통행료 안내, 거가대교 GK 해상도로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누르시면은 요거는 뭐 이제 어차피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 요런데 이제 나오면 굉장히 좋죠. 요금들을 서면화하는 모든 차량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목이 GK 해상도로 주식회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요. 일단은 주식회사가 있으니까, 아, 통행료 여기서 관리하는구나. 그러면은 현재 여기 2번의 정답이 뭐예요? GK 해상도로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 주식회사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통행료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교수급 주식회사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링크를 따기 위해서 이거 눌러주시고, 복사해서 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엔터로 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누르면 들어가져요.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48m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 통행료 주입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게 문제 한개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총몇 개를 풀어야 돼요? 8문제를 풀어야 돼요. 8문제입니다. 8문제.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를 8개를 맞이하실 수가 있겠고, 저처럼 키워드 잡아주시고, 키워드 잡아주시면서 여기에 URL 링크 요거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라면 한 문제 맞아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검색만 좀 잘하고 눈치가 좀 빠르시고 이러시면은 남들도 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저장 알람으로 끌 테니까 여러분들 빈 파일이겠죠.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달려드린 주의사항들 꼭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1강에서 일단 이론 같은 것들이랑 수행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연습을 들어갈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그래도 한 10개 넘게는 풀어봐야겠죠? 같이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제 검색도 한번 해보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검색도 해볼 거니까, 두 번째 강의에서 한 본격적인 기초 연습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정보 검색에 대한 포문을 열었고, 계속 열심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